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한 이 딸은 성폭력 살인 사건. 출소가 12월로 다가오고 전 국민적 공분과 함께 실체 없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그렇게 시작된 성범죄와의 전쟁. 전자발찌 하나로 강력 성범죄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위치 추적 전자감독 제도는 올해로 12년째를 맞았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지금 현재 위치가 그 뒤에서 매의 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걸 관찰을 하다 보면 얘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어떻게 가는지가 보인다니까.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의 터줏대감 이광용 계장. 관제실 새내기 원혜란 주임. 집중관제의 봉태일 최영진 계장. 강력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오늘도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취업했고 일하다가 막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훼손 사건 좀 처리하고 있어서 업무 보고 조금 미룬다고 그래요.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수장 한상경 과장. 전자감독을 찾던 사람들이 전부 다 쫙 그 시간에 어디서 쫙 스캔하면 딱 나오거든요. 두 번 이상 범행을 못해요.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면 1분 1초도 놓칠 수 없다.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자리한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 네, 저 KTV에서 나왔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문턱 너머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궁금증을 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이라는데요. 이것은 일반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은 2층은 설령 우리 센터 직원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출입통제구역 안에 또 다른 출입통제구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관람실입니다. 자, 매직 글라스 열어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견학이 있을 때만 열린다는 매직 글라스. 그 너머로 보이는 곳이 바로 관제실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위치 추적 중앙 관제센터의 심장부라 할 수 있죠. 이 팀들이 오늘 9시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6시가 되면 다음 팀이 와서 근무 교대를 합니다. 그 팀은 이제 밤을 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한 15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관제실 내부. 오늘 뭐 가석방 있나? 왜 이렇게 회선이 많이 떠? 지금 그 휴게소 근처에서 그 강범이 뜨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건 좀 하겠습니다. 네, 서십시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이 지금 휴대장치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 장치를 좀 놔두고 다른 데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차로 간 거지 계속? 네. 언제 출발해가지고 간 거? 지금 한 10시 반쯤에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럼 15분째 휴게소에 있다가 갑자기 발찌를 휴게소에 놓고 갈 수가 없잖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긴급 상황. 현장 출동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때.
복원됐습니다. 복원됐어? 네. 아, 다시 찾았네. 잠깐 놓고 온 거네. 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범죄자는 현재 기준으로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범죄자만 적용됐던 법이 이제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게까지 확대됐는데요. 발목에 강제 부착된 위치 추적 전자장치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를 24시간 매의 눈으로 감시 중입니다. 매의 눈으로 보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볼 때마다 새겨놓으려고 중앙 오른쪽 화면에 매의 형상을 크게 새겨놨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니 흔한 창문마저 없네요. 창문을 따로 해놓지 않습니다. 창문은 언제든지 그 잠깐 실수만 하면 요즘에 고층 건물 옥상에서도 다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문을 일체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쉴 틈 없이 울려 퍼지는 경보음 소리. 전자발찌 대상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 상황을 위반할 때마다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평균 하루에 만 건 정도 경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만 건이면 10명이 근무한다 해도 한 사람이 천 건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도 경보 소리가 계속 들리죠. 지금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경보 수치가. 경보 발생 상황에 따라 일반부터 고위험까지 위험 상태를 분류해 보다 철저히 감시하게 됩니다. 15층? 아, 45층? 아, 이게 다시 되게 높게 올라가도 이게 신호가 좀 안 잡힐 수가 있어 갖고 전화드린 거예요. 오늘 신호 실종도 경보 발생의 주된 원인이죠. 신호 실종되면은 저희가 신호를 안 잡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갖고 더 위험한 건 출입 금지 위반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배회하고 있는 거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들어간다고 미리 보고한 거예요. 집이 이쪽인데 여기 이쪽이 집이거든요. 이렇게 귀가하면 되는데 여기 어린이집을 지나가요. 귀가할 때 또 지나갈 것 같아 여기를. 지금 여기인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 길. 이렇게. 근데 이 길로 안 가고 일부러 이쪽으로 돌아가요 자꾸. 여기 금지 구역인데. 좀 이따가 뜨면은 그러면. 출입 금지 구역인 어린이집 근처를 계속 배회하는 전자발찌 대상자. 들어갔다. 출입 떴다. 결국 위반 경보가 뜨고 맙니다. 들어갔잖아. 네, 그러니까 네, 출입 금지 떴잖아 지금. 다행히 출동팀의 빠른 대응으로 전자발찌 대상자는 어린이집 밖으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는 절대 우리가 그 근처를 못 가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실시간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이유.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GPS 위성을 통해 곧바로 위치 추적 센터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썼던 분리형 장치예요. 채워서 스트랩은 이렇게 생겼고 분리형 장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개선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일체형인데 이제 스트랩 구조가 체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체인이란 거는 뭐 자르려고 하면 서로 맞물려서 이게 딱 잡아내서 못 자르게 하는 건데 현재 사용 중인 95%의 전자발찌가 일체형입니다. 누가 경고 좀 봐줘, 30분만. 자리를 뜨기 무섭게 울려대는 경보음. 훼손이야? 뭐야, 그거 강금 미터리 훼손이야? 훼손 떴어. 그거 열어봐, 총알 한 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가 발생. 관제실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재빠르게 대상자의 위치를 살펴보는 한상경 과장. 훼손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위치가 거기가 직장이란 말이야. 경찰 출동. 대상자 전화는 받아 있습니다. 예. 직장에서 지금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아야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 네 피부 접촉. 보호 관찰소에 연락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요청해 보는데요. 땡이고요. 예, 현재 위치는 42분에 잡혔습니다. 42분? 예. 5분 전에? 예.
실제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훼손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발찌 찬 사람들이 발찌를 자꾸 막 당겨보고 막 뭘 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훼손이 감지되는 일정한 힘 이상이 부여가 되면은 이게 훼손이 감지가 돼요. 이거는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장치 만진 것 같거든. 담당 직원 출동 지금 했어? 지금 일단은 좀 출동하셔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주소 검색해봐. 현장 확인이 끝날 때까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계속 비치기니까 조심스럽잖아. 근데 이 경보가 발생할 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담당자가. 자기가 놓치면 그냥 경보는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보를 놓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거의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평생 씻지 못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GPS 위성으로부터 받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 정보입니다. 터미널 이런 데가 봐봐. 뭐 산이야? 아니다 아니다 이건 피치기잖아. 직장이 산간 인근에 있어 추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난감한 상황. 실시간 이동 경로를 4분 간격으로 살펴보는 등 7번의 주의경보 끝에 보호관찰 담당자가 출동했습니다. 직장이 산간 인근에 있다 보니까 GPS 잡혔다가 안 잡혔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직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치가 왜 훼손이 났는지는 담당 신속 대응팀이 이제 그 담당 직원이 전자발찌 전문가니까 출동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경보가 잠잠해진 틈을 타 급하게 걸음을 옮기는 한상경 과장. 텀블러를 이렇게 떠놔야 자꾸 자리를 안 비고 그 자리에서 또 먹으면서 할 수가 있어서 종이컵으로는 금방 또 먹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제실 사람들에게 텀블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하루에 몇 번 일어나세요? 화장실 갈 때랑 점심 식사할 때 빼고는 주로 거의 앉아 있습니다. 최대한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식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교대로 지금 식사를 하고 어쨌든 이 관제 업무는 계속 365일 지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계속 주시해야만 하는 일. 눈이 혹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여기서 근무하면 눈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좀 빡빡하고 그래서 좀 인공눈물 저는 계속 넣는 편입니다. 그거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면서 하는 거죠. 저는 딱 시선은 여기 고정. 자세는 이거 딱.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몸에도 안 좋거든요. 이게 자세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동을 좀 해줘야. 꾸준한 운동만이 살 길이다. 체력 관리도 이곳에선 업무의 연장 같습니다. 박희성 씨 먼저 나갈까요? 도시락 싸우신 분. 도시락 먹을 사람. 도시락 3명. 도미구만. 아, 도시락 3명? 지금 11시 반이니까 먼저 한 팀 나가. 감사합니다. 업무 인수 좀 해주세요. 특이사항 없어요? 특이사항 없어요. 예, 예, 예. 하루 중 유일하게 바깥 공기를 쐬는 시간. 업무를 대신하고 있을 팀원들을 생각하면 여유 부릴 새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 30분이면 밥을 다 먹고 바로 뭐 이만 타고 바로 업무에 투입됩니다. 같은 시간 관제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시락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딸내미가 쓰는 도시락 제가 물려고 왔습니다. 도시락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도시락. 제가 여기 와서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 혈압 저기 고혈압이 있어 재검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미밥. 밥을 먹으면서도 눈은 언제나 모니터에 고정. 그새를 못 참고 경보가 울립니다. 재택장치 지금 계속 차단됐다 복원됐다 하는데 뭐 전기공사를 하든가 뭐 이런 건 아니죠? 예예. 예, 예. 재택 전원창. 점심시간이라 잠잠해질 법도 하건만 역시 예외가 없네요. 밥 먹기 시작하면 경보가 없다가도 밥 먹기 시작하면 경보가 떨어지고 막 전화가 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뭐 이거 우리 제사장 보고 경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틈틈이 먹어야 돼요. 이 경보가 잠깐 뜸할 때 안 먹으면 이따가는 딱 펼쳐놓고 못 먹는 상황도 생겨요. 경보가 중첩되면 밥은 열어놨는데 경보는 계속 울리고 있지. 그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면 한 3, 40분 어떤 때는 1시간 가까이 못 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밥은 다 식어버렸어요. 찬밥 먹는 거지 그때는. 점심도 거른 채 어디론가 향하는 한상경 과장. 어쩐 일인지 근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이 기장. 어렵게 전화를 건 상대는 얼마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래가지고 의사도 그런다. 몇 년 전에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늦다고 울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더 늦다고? 완치는 어렵고요. 평생 아마 후유증은 날 것 같지도 있겠다고. 아 참. 15시간을 꼬박 세운 밤샘 근무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했던 이기우 계장. 밤낮이 바뀐 생활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을 떨쳐보려 시작한 달리기. 하지만 갑작스런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끝내 센터로 복귀할 수 없게 된 이 계장. 한솥밥을 먹던 동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을 누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취직하는 기간 동안 인력이 안 채워지니까 다른 직원이 이제 280명을 나눠서 더 분담을 해서 일을 하니까 이제 업무에 지장을 줘서 죄송하다고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센터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생각이 많아지는 한상경 과장입니다. 여기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오후로 접어들자 날카로운 경보 소리가 빗발치는데요. 아, 저 소리가 제일 싫었죠, 경보 소리가. 네? 경보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훼손 경보 방금 그게 훼손 소리거든요. 제일 깜짝깜짝 놀라는 소리라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저희는. 6시 퇴근이 가까운 시각. 출근 인사를 건네며 들어선 사람. 아직 교대 시간 전인 거 아니에요? 네, 좀 미리 출근해서 교대하려고요. 네. 예, 예. 했는데.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9시까지. 15시간의 야간 관제 업무가 이 인수인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승호 씨는 오전에 은하 유치원 갔는데 입원 됐고 아직 처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원희란 주임도 주간에 있었던 상황을 차근차근 전달받습니다. 따로 입원하진 않았고, 네, 한태루 씨는 오전에 입원을 했고. 안녕하십니까.
원해란 주임은 작년 11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관제실 새내기입니다. 4구역이라면 어느 지역이에요? 아, 지금 대구랑 대구 서부, 안동, 또 오늘은 영덕 이렇게 될 것 같나요? 상주. 뭐 약은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뭐 네. 도시락이나 좀 챙기셨어요? 아, 오늘은 아무것도 안 챙겨왔는데. 그 약은 15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보통 근데 밤에 먹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뭐 초콜릿 정도는 먹는 편이고요. 뭐 귤 같은 것도 먹긴 하지만 아예 식사를 먹을 때는 좀 졸려지고 둔해지는 것 같아서 커피 마시고. 뭐 뭔데? 출입금지? 아, 그러면 출동해야 되잖아. 어린이 보육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출입금지 경보. 밤 시간대라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출입금지 경보 떠서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피부착자가 출입금지 위반,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이시설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담당자한테 이관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가끔 광고이 일단 떴었나? 아니, 뜨지는 않았었어요. 그 전에, 아니 이동경로 한번 뽑아봐봐. 이동경로 어디 갔지? 지금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네. 조금 이따가 또 집쪽으로 가는 거 한번 보죠. 지금 오른쪽이 출입금지 구역이거든?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에 근처에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관련 범죄자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게 되면 귀갓길이라고. 위반 대상자의 퇴근길 동선을 펼쳐놓고 범죄 가능성을 예측해봅니다. 또 있잖아요. 네, 가서 출입금지 구역에 더 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들이 주거지 근처에서도 범행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혹시 아이라도 유인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간다거나 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대상자가 출입금지 구역 주변을 벗어나면서 당장 위반 경보는 풀린 상황.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신속대응팀한테 얘기했지? 네. 또 울리면 그때는 출동하자고. 다시 또 울리면. 지금 귀갓길에는 출입금지가 없거든. 울리면 아 그때는 아예 출동하자고. 야간에는 아무래도 같은 경보라도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주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다니고 그 출입 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성인들이 낮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 좀 덜한데 야간에는 없어요. 출입 금지 구역에 만약에 어른들이 없고 여자아이만 여성만 한 명 다 있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발생하는 경보는 저희가 좀 긴장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 서부 아직 주차 안 했고 경보를 처리하다가 늦어진 저녁밥. 일상입니다. 급하게 먹는데도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 예. 좀 오래 앉아 있으면요. 좀 다리에 좀 쥐가 내리고 그래서 간혹 일어나서 좀 몸 좀 풀고 있습니다. 집까지 5km.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0분 11분이니까 지금 집까지의 거리를 보면 50분 안에 못 들어갈 사람들도 꽤 있어요. 16km 막 이렇게 뜨는 거 보면 11시 되면 위반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따가 위반자 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빠른 귀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외출 제한 명령이 이 존상이 부과된 사람들은 그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H로 안 바뀐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개 중에는 일부는 집 근처에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집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지금 시간이 45분 내에 귀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GPS는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일부 실내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분들 뭐 특별한 일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출근 후 15시간여 만에 퇴근. 너무 늦은 퇴근 아닌가요? 어떤 때 새벽에도 퇴근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늦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오늘은 관사 조금 늦어져서 관사에서 자야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좀 퇴근하게 됐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봤어요? 어, 시험 잘 봤어? 몇 개 외웠어, 단어는? 100개요. 100개? 딸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금세 그래, 웃음꽃이 네, 피는 한상경 과장. 지금 그럼 배 안 고파? 아, 고프죠. 고파. 가서 그런데 저녁에 막 뭐 먹고 자면 안 돼. 네. 그 꼭 참아야 돼. 네. 엄마한테 막 뭐 해달라고 하지 마. 네.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어야 하루가 진짜 끝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제 딸을 위한 거죠. 세상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아빠의 입장,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고 출동을 시켜라, 확인해봐라, 이동 궤적이 어떻게 왔는지 봐라. 그래서 조금 더 위험 상황이 더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업무의 강도는 조금 있죠. 이젠 좀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아, 예, 관장님. 네. 네. 아, 다름이 아니고요. 얼굴 표정을 보니 어째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또 그 사람이 안 들어가고 계속 또 위반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좀 야간에 위험한 사람인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에 울린 긴급 경보. 미귀가한 성범죄자가 발생해 급하게 출동하는 현장 대응팀. 위치 이동 같은 건 없고? 주거지에서는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현장에서 만난 전자발찌 대상자. 그 뒷이야기는? 아, 이렇게 친구처럼 하면 되지 뭐. 어쨌든 제 손댁이죠. 뭐든지 간에. 그렇죠. 제가 뭐 죄를 짓고 손댁이고 제가 술자리 가는 거 손댁이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건데.